있잖아요. 혼자 드라이브를 해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이제 가끔씩 강의를 가게 되면 혼자 운전하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주 시골길을 혼자 갈 때가 있어요. 굉장히 인적이 드문 시골길은요, 차가 거의 없어요. 2차선 도로에 그런 산길을 저 혼자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. 가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차창 밖으로 하나씩 지나가잖아요. 내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. 내가 빨리 가는 건지 느리게 가는 건지 사실은 그 미세한 속도를 알기는 힘들어요. 왜냐하면 나 혼자 가기 때문이죠. 참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밖에 경치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좋은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. 내가 얼만큼 왔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큰 도로로 딱 차가 나오게 되면 차들이 많잖아요. 그때 비로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내가 60km로 가고 있네. 80km로 가고 있네. 저 사람은 엄청나게 빨리 가네. 옆에 차들이 휙휙 지나갈 때 정말 그 속도감을 느낄 수 있죠. 아, 내가 느리구나. 느리게 가고 있구나. 이걸 느낄 수 있죠. 이게 바로 비교입니다. 비교. 가끔은 여러분, 아무 차도 없는 곳에 내가 혼자, 나만의 길을, 나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? 사는 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. 잘안 되죠.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이 많고 경쟁자도 많고 내 친구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. 근데 그렇게 시선을 남한테 뺏기고 살다 보면은요, 결국 내 속도는 잊어버려요. 내가 적정 속도가 얼만큼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혹은 남을 따라잡기 위해서 남이 날 추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산다는 습관이 곧 운전 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보다 그 비교 운전만 하게 되죠. 결국 내 속도를 잃게 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살다 보면 중간 정산을 합니다. 나는 지금 어디쯤 왔나? 나는 얼만큼 잘하고 있나를 따질 때 남보다 잘하고 있나가 아니고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, 어제보단 이만큼 왔구나. 작년보다 나는 훨씬 더 좋아졌어. 5년 전에 비하면, 나는 비할 바가 아니야. 훨씬 더 성실해지고, 훨씬 더, 나에게 집중해서 성장했어. 라는 느낌 있잖아요. 이것만으로 살아도 돼요.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게 맞아요.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거든요. 그 이유는 우리가 비교 시점에서 30대, 40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든요.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 듯 했지만 그도 차를 세우고 차를 수리하는 날이 있습니다. 한 번도 수리 없이 차가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뭐내 차가 조금 더 일찍 고장이 나서 일찍 수리한다면 남이 훨씬 앞서간 것처럼 보일 뿐이죠. 길게 생각해 볼까요? 우리 90년을 산다, 뭐 짧아도 8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, 1년 전보다 혹은 5년 전보다 나아진 나를 데리고 그렇게 내 길을 가는 것,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. 굳이 비교해야 된다면 나의 과거와 비교해야지 옆 사람의 현재와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죠. 왜냐, 그도 과거, 현재, 미래를 나처럼 힘겨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또 씽씽 달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달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 남과 비교하고 싶을 땐요, 혼자 산길을 이렇게 드라이브한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내 차만 보세요. 내 속도만 보세요. 훨씬 더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 나를
지켜봐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.